아침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미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와플터치 4월 28일 본문입니다. 시편 39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인 여두둔을 따라 부른 노래. 나는 말하였다.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며 악인들이 내 앞에 있는 한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지키리라. 내가 침묵을 지키고 선한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하는구나.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이 답답하고 불이 붙는 것 같아 부르짖지 않을 수 없구나. 여호와여, 내 생의 종말과 수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나에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내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도 주 앞에서는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침묵을 지키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이 고통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소서. 주께서 치심으로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범죄한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의 소중한 것을 좀먹듯이 소멸하시니 참으로 사람은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울부짖을 때 나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는 잠시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 생명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기력을 되찾게 하소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도 많이 하는 게임이긴 한데 심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심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심즈가 뭐냐면 가상의 캐릭터를 그 삶을 내가 이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뭐 직장도 가게 하고 학교도 보내고 요리도 하게 하고 친구들과 만나 놀게도 하고 그 사람을 제가 이제 막 조종하는 거죠. 요즘도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게 여기 딱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그 게임을 한창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뭔가 탁 깨닫는 순간이 온 거예요. 어떤 순간이었냐면 제가 몇 시간을 앉아서 그 심즈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웃기는 게 그 심즈 캐릭터는 제가 정말 바쁘게 일을 시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시키고 그다음에 학교를 갔다가 와서 또 뭐예요? 또 어떤 취미 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불러서 파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만들고 이 친구를 굉장히 제 캐릭터를 열심히 살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제가 앉아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을 실제로 제가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얘한테 이걸 시키느니 내가 그걸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오잖아요. 꼭 게임을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덧없어 보이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거 해서 뭐 하지? 뭐 그런 순간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도대체 얻는 게 뭘까? 뭐 당장은 뭐 돈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렇다면은 그걸 좀 멀리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삶이 약간 덧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 자신의 삶의 덧없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부당함,
공정치 못한 일들, 그리고 자신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는 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여호와여, 내 생의 종말과 수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나에게 알게 하소서. 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날을 손바닥 넓이 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도 주 앞에는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어쩌면 멀리 보면 우리 삶은 정말 덧없습니다. 아이 열심히 키우시잖아요. 얘네 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나름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요, 멀리 보면 다 덧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삶의 의미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순간이 삶이 굉장히 덧없어 보이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어쩌면 또 그냥 하루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하루가 의미 있으려면 또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기자기한 그 몽글몽글한, 저희 표현 성경님의 몽글몽글하심, 그게 무엇일까를 기대해 볼 때 오늘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또 하나의 하루가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나의 희망이 오직 주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기도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다 덧없는 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뭐 할 건데요. 근데 그 덧없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우리는 그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의미가 되어주시는 과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하루가 아닌 하나님과 공감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되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열심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덧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지? 이렇게 해서 이걸 얻어서 뭘 하지? 이렇게 내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다윗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긴 것 같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 저희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 그저 또 하루나 주어진 날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